엄마는 내 남편 옆에 두면 안 돼요. 남편 자리를 누구를 메꾸면 안 된다고. 아, 예. 근데 자꾸 메꾸려고 하는 그런 기운이 들어오면서 엄마가 안 해도 되는 행동들을 하고 살았고, 괜히 뒤에서 눈치 보는 행동을 하고 사셨대. 그래서 나는 솔직히 엄마한테 말을 하고 싶은 게, 첫공수가 너 미련한 짓 그만해라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엄마가 지금 사시는 환경에 엄마가 하는 행동이 결과적으로는 좋지 못하게 끝난다. 엄마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 면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엄마가 뒤통수 맞을 일이 다시 있다 라고 나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 우리 여기 대주님을 넣어주셨는데, 대주님을 나는 엄마가 어느 정도 신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뒤가 뭐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나는 생각이 들거든? 뒤가 뭐가 있다가 뭐예요? 엄마가 알고 있는 면이 다가 아닌 다른 면모가 분명히 있는 사람이다. 이게 엄마 옆에서 있으면서 보이는 행동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남자분의 사주를 그냥 놓고 보자면, 80%는 진심이겠지만 20%는 다른 면모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야. 다른 면모라는 건 다른 사람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누구를 만나면 뒤에 사람을 둬야 되는 사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게 누가 됐든 간에. 이 분을 내 배우자로 맞이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엄마 지금?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오래 알았거든요. 한 네. 20년 넘게 그 알았거든요. 오래되셨네. 근데 이제 엄마가 그러면 젊으셨을 때부터. 그때 이제는 그 결혼 와. 초기였고, 누가 결혼 초기야? 저기, 아저씨가? 그래서 그때 다 친구였어요. 친구였다가, 어느 날, 한 10년쯤 지난 뒤에, 뭐, 하여튼, 그래가 돼가지고, 살아보자. 이제 자기는 이제 집이 대구에 있으니, 서울에 그러니까 있다. 바람을 핀 거잖아, 남자가. 엄마를 만나면서 바람을 핀 거잖아. 그랬는데, 저전에도 여자들이 있었는데, 서울에서 이제 지방에서 있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여기에 연고지가 없고, 뭐, 일만 하면서 만나는 여자들이 그렇더래요. 그래서 차라리 네가 더 그거 하지 낫다. 않겠느냐. 그러고 헤어졌잖아요. 그동안 또 다른 여자를 막 만났는데 결국 다 당한 거야. 엄마, 그 말이 맞네. 그럼 이 사람은 엄마가 알고 있는 80%의 면은 나를 사랑하는 남자는 그러니까 맞는데.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하는 건 아니고, 솔직히. 지금 어떻게 결론이 나서 제가 오게 됐냐면, 어차피 가정은 이제 끝나고 애들도 이제 다 컸잖아. 이혼했구나. 다그 정리가 됐고, 몇년 전에 정리가 됐고, 이제 어머니들이 한 분씩 살아 계시는데, 이제 나이가 그만 하시니까, 만약에 각자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너가 내가, 이제 뭐 다른 형제는 모르겠고, 일단 고아가 되지 않냐. 그럼 우리가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다 보니, 그냥 친구처럼, 그냥 뭐, 그러니까 결혼하자가 아니라 그냥 지내자. 살아보자. 그러니까 남들도 이래 아, 남들도 동거하듯이. 그러니까 결혼식을 해서 살자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어떻겠노? 에 이제 그게 엄마가 그래 스타트 끊어갖고 대구 생활을 정리를 하고 여기 올라오신 아니 거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보자 하고 그때 제가 이제 대구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했는데 그냥 그럼 그러자라고 이제 얘기가 돼서 막확 진행이 돼버린 거야. 이게 너무 갑자기 얼떨떨해. 얼떨떨해. 이게 준비를 하고 그래 그렇게 하는 것도 뭐 방법이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자기 일 때문에 와서 내려가 그냥 가자 해서 와버린 거야. 따라와 버린 거야. 짐도 없이 와버린 처음에는. 헐.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갔다 와라 그래서 짐을 이제 그럼 지금 갖고 어디 계셔? 여기 아저씨 집에 있어? 집에 있는데 이제 집 그러니까. 하여튼 그 집도 지금 이사를 해야 되고 이래서 뭐 정리를 하고 이게 아니라 하여튼 얼떨결에 막뭔 순식간에 이게 말인지 알겠어. 왔어요. 그러니까 뭐영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생존 남이 아니잖아. 그쵸. 그래서 그래, 근데 봐봐, 엄마. 내 공수가, 초공수가 뭐라고 해서 미련한테 그만해라 이런 말이 나왔다 했잖아. 잠깐만요. 다시 할게. 전화 받으시네. 아니 그 뭐지? 근데 그 미련한 말이라는 게이 사람을 잡고 사는 게 미련하다는 얘기신지 그쵸.
아, 그래요? 왜냐면 내가 그랬잖아. 이 분은요, 80% 엄마 앞에서는 다, 그게 100%인 것 마냥 다 80%밖에 안 보여주는데, 나머지 20%에 대한 내 생활의 개인적인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 근데 그거를 엄마가 몰라야 되는 거야. 지금도 그래요. 나, 근데 내 성격상, 예전에 나 같으면, 다 궁금했겠죠. 막 싸우고 했겠는데, 지금은 차라리 모르는 게 내가 편하다는, 왜냐면 굳이 내가 다 알아봐야 내가 피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엄마는 이분이 뒤에서, 밖에서 뭔 짓을 하건, 나한테만 걸리지 말고. 아, 나 그 얘기 했어요. 그냥 이렇게 지내자. 왜냐면 자식 문제도 아직 있고. 그치.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내한테는 아무리 가까워도 할 수 없는 얘기들이 있잖아. 난 그렇게 그쵸. 생각을 하는 거지. 엄마가 자비롭고 바다같이 마음이 넓은 거야? 아니면 미련한 아니, 거야? 나이가 드니까 그런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같이 산다고 그걸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래서 차라리 내가 몰라서 덮어줄 부분 덮어주는 게 나도 안 피곤하고, 서로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엄마 이거야. 그래, 엄마 말도 맞아. 그래, 너가 밖에서 뭔 짓거리를 한다 한들, 내가 모르면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마음을 먹겠지만. 아니, 그러니까, 마음을 먹는다는 게 아니라 그냥 안 열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판도라에 산다. 내가 내 손으로 가서 열어보진 않겠다는 얘기죠. 근데 걸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때는 뭔가 행동을 잘못해서. 근데 내 공수가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럴 수 엄마가 있겠다. 미련한 짓 했던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게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가정하에 공수가 나왔기 때문에 엄마가 지금 너무 뭔가 이 사람을 막 신뢰하고 그렇지는 않아요. 사랑하고 막 이렇게 해서 온 건 아니지만 사실상 연고지를 다 정리하고 떠나서 타지에 와서 한 사람만 보고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렇잖아. 그럼 정말 큰 결심을 하고 올라와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 엄마 아까 말했듯이 헐레벌떡 그냥 와버렸어. 아니 근데 어차피 제가 또 서울을 영 모르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 만나기 전에도 제가 제 나이 서른에 서울에 와서 살았으니까. 네. 그러니까 10년에 한 번씩 지금 서울을 와서 사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근데 나는 우리 엄마가 상처받을 게 보여. 근데 그 상처받은 것도, 그래, 나는 이미 알고 시작을 했고, 내가 그럴 수도 있는 가정하에, 내가 굳이 내 손으로 판도라의 상자 열지 않고, 뭐 이런, 뭔가의 그 자비로운 마음으로. 아니, 그렇진 않아. 그런 게 아니라, 제 말은. 엄마 말 들어보면 그래.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만약에 제가 안 만나고, 그냥 살아가더라도, 세상에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이걸로 똑같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뭐, 후회가 되는 한 삶이라도 똑같을 것이고 이쪽으로 해서 내가 물론 잘 되면 좋겠지만 사람이란 게 근데 안 좋은 일이 더 많잖아요. 그래도 또 상처를 받잖아요. 근데 모양이 틀린 거지. 그치. 어차피 그게 내가 겪어야 된다면 똑같을 거라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엄마가 점사를 보러 왔을 때 내 생활 지금 현 상태의 결과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만약에 던진다면 조심하셔라. 지금 안 좋을 가능성이 너무 크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 사실 저의 큰 고민은요. 사는 건 사는 거지만 사람이 그냥 그러니까 살진 않잖아요. 그렇죠. 술 마시고 사는 게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뭘 하고 살면 서울 와서 나는 엄마가 사람 상대하는 사람 뭔가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 사람 만나면서 영업직 같은 거 그렇죠. 영업을 하든 판매를 하든 나 혼자 앉아서 뭔가 하기보다는 밖으로 사람들을 막 돌아다니는 만나면서 내 기운을 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셨으면 좋겠거든. 왜 우리 엄마가 성향상 원래 사람들이랑 부대끼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사주에.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이렇게 안으로 숨어버리면 엄마는 마음적으로도 우울하고 내 일도 잘 풀리지가 않는 사람이라 여기에서 엄마가 뭐를 계획을 하고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직업을 정하실 수는 없겠지만 서비스직 쪽으로 하셔도 좋고 엄마가 가능하면 어떤 영업직을 선택을 하던 어쨌든 사람 만나면서 엄마가 말로다가 풀 수 있는 일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대구에서 무슨 일 하셨어요? 여기 올라오시기 전에. 뭐 장사를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타격을 입어가지고 한 진짜 한 2년 그러다가 그냥 동생이 이제
이제 뭐 식당을 오픈하게 돼서 네. 거기서 이제 저 명의를 빌려주게 돼서 본의 아니게 아. 그래서 이제 빼고는 왔지만 거기 사실 네. 거기를 좀 나오고 싶어서 제가 여기로 더 왔는지도 더. 왔는지도 몰라요. 예, 그게 이제 겸사하게 뭔가 어, 그러니까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 그래서 왔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일단은 근데 나는 엄마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길어야 2, 3년일 것 같아. 서울에서. 그러니까 그 2, 3년 동안이라도 뭔가를 그치. 좀 알아야 되면 좋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그 엄마가 그거를 취직을 하든 어쨌든 내장사는 엄마가 여기서는 못할 거예요. 안 할 거고. 그래서 엄마가 취직을 하든 뭔가 영업을 하든 어쨌든 일을 할 수 있는 경로는 보여. 엄마가 마음만 먹으면. 근데 2, 3년 정도 지나면 엄마가 다시 내려가야 되나? 내려가는 게 맞고 이 사람이랑 완전히 끝나지 않더라도 그냥 가끔 보는 게 오히려 속이 편하다. 지금도 사실은 내려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 많이 될 듯해요. 그게 더 많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엄마의 살 길은 이 사람한테 너무 많이 의지를 하지 말고 내 개인적으로 열어둬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찾으려고. 맞아요. 근데 지금 제가 그게 가장 궁금한 거야. 이제 막 이 코로나 지나고 모든 이게 좀 바뀌다 보니까 그러고 어쨌든 낯선 데 왔잖아요. 근데 그쵸. 뭐 여기는 워낙 외지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라. 근데 나는 엄마가 음식 장사보다는 뭔가 의류나 뭔가 이런 것들을 판매를 액세서리 같은 네, 그런 게 더 잘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액세서리도 그냥 액세서리가 아니라 금 이런 거. 그러면 엄마의 금전의 운이 어느 정도는 돌아. 그러니까 사람을 좀 그 액세서리를 뽐낼 수 있는 거 있죠. 옷도 옷 입히는 대로 사람이 이미지가 바뀌잖아요. 그렇죠. 코디를 해주는 그쵸? 어떻게 해주는 액세서리도 어떻게 하냐 일단 화려하고 차분하고 이런 게 나머지잖아. 난 엄마한테 자꾸 금이나 옷이 보여. 그래서 판매 쪽으로 일단 그런 쪽으로 견해해서 일을 배우시면서 그렇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니까 일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내려가서라도 그거를 빗대서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남자로 인해서 연고지가 바뀌긴 했으나 엄마가 그 계기로 내 일을 배워본다라고 생각을 역으로 바꿔서 그래서 하시면 더 상처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걸 하면 지금 내가 와서 거의 한 달 넘게 그냥 있어 그러니까 뭐 지리도 낯설고 이러니까 그래서 봤는데 과연 내가 여기서 그냥 이러면 살 수 있을까라는 그치. 생각을 자꾸 들어서 지금도 그 사람인지라 그 다시 가야 되나? 그치. 이 생각을 지무라이 들프로기 때문에 가야 되나? 다시 나가 가야 되나?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상 떨어져서 보고 싶을 때만 보시는 게 더 오래 가는 두 분은 맞아. 했잖아. 예전에 사귀었을 때는 막 진짜 나를 못 살게 들들들 뽑았거든요. 저 사람 성격상. 불안하니까. 근데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서로 이제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뭐 좀 속이 어떻든 간에 속이 어떻든 간에 지금 표면적으로는 그냥 그러니까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계신지는 이제 들어서 이해를 했는데 이제 어른들이 보기엔 엄마가 미련한 짓 하고 있다. 어쨌든 돌아갈 건데 어쨌든 결과가 그렇게 될 건데 2, 3년 이 생활을 결론적으로는 힘들게 될 거다라는 소리가 나오니 그렇게 그냥 그거는 공수니까 듣고 네네네. 그거에 맞춰서 엄마가 그냥 맞춰서 사시면 되실 것 같아. 맞아요. 뭐, 내가 힘든 남들이 봤을 때 나 죽을 만큼 힘들지만 나는 그거를 이겨내고 아니야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극복해서 사시면 또 내 나름대로는 뭔가의 과정이 있는 그런 삶이지만 나한테 의미가 있거든. 근데 남들이 본 것처럼 난 힘들어 죽겠어요 라고 하면서 우울한 삶밖에 안 되니까 이건 공수니까 그냥 그렇게 네네네네. 보내시고 엄마가 맞춰서 개척해서 사시면 되실 것 같아. 결국에는 남자의 덕으로 살기보다는 내가 내 스스로 만들어가는 덕으로 사실 거다 라는 공수가 나와요.